저희가 이제 부부간의 잔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얘기할 잔소리는 뭐 부부간의 잔소리는 진짜 사실 반박도 하고 반항도 한번 해보고 말도 안 해보고 싫다는 표현도 해보긴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잔소리. 그 얘기를 우리 박규리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시어머님? 잔소리 네.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너무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집 왔을 때 시할머니가 살아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항상 우리 할머니가 진짜 무 하나 사는 것까지도 무는 이렇게 생긴 걸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댁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신랑이 나한테 야 너는 설거지라고 옆에 좀 닦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주방에도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물을 튀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어? 봤어?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 엄마 그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한테 비록 말을 못하지만 내 본인 눈에 차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아들을 잡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니가 이제 좀 나한테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요 우리 엄마가 엄청 잔소리한다 나한테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딸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때쯤 되면 어머니가 한번 혼낼 때가 됐는데 싶은 사건들 있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질렀어. 내가 이미 저지른 그랬을 때조차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본인이 알긴 알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차라리 딸처럼 규리야 이것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닦으면 되지. 그거 별 게 아닌데. 딸처럼 뛰어기지 진짜. 저는 차라리 그게 더 좋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게 엄마가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맞춰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근데 나는 저거 이해를 해요. 예? 네? 예. 네,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한테 안 하고 아들한테.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그럼.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나는 또 그걸 참지 못하지 내 성질에 어머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대꾸도 안 해요 우리 시어머니. 어머 가치가 없다. 대꾸 안 해요. 눈 아래로 탁 가시고는 상대 안 한다 이거지 너하고. 우리 형은 그러진 않으세요. 막 이렇게 진짜 화가 나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불쾌하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상했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랬는데 그 다음엔 제가 가가지고요. 확 닦고요. 어머니 반짝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읽는 거 아는 거예요. 어머니 반짝하죠? 이러면 그래. 오히려.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엄청 그러진 않는데. 얘 듣고 보니까 네가 더 무섭다. 얘가 무서운 오히려. 당신 반짝하게 딱. 나도 얘기 들었습니다. 부럽다고 하셨다고. 접수했어요. 접수했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도 나쁘게 막 무섭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이렇게 좀 닦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어머니 이러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의 며느리들은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한 거 들킨 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꽤나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여운 며느리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엽대. 반대 자기들니까.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맞다 만약에 시어머님 시어머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면 저는 조금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님이 꼭 얘기를 하세요. 그 반찬을 이렇게 담을 때 그릇이 좀 아니다 그러면 아유 누가 김치를 그런 그릇에 담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무섭게 하시는데 세게 해주세요. 그건 선생님이 잘해주세요.
선생님이 잘하시네. 잘하시네. 나요. 나는 의외로 만일에 지영이가 네. 그릇을 잘못 담았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네. 그릇. 나도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난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 어떻게 하죠? 지영아, 이거는 이런 음식은 요런 그릇에 담아야지 좋은 거거든. 처음에 보시는 거 같은데. 나는 이래요. 맞춤 말이 드라마에서나 예. 오. 어디서 그따위로다가 어디서 그따위로다가 하지 드라마는 내가 악역일 때 더 악역을 어. 어떤 게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얘기해 웃으면서 지영아 나는 언젠가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가는데 이제 걔 방에 이불을 안 겠더라고. 근데 우리 아줌마가 혹시 보더라도 그렇죠. 걔를 흉볼까 봐. 걔가 바쁘니까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해도 되지만 혹시 아줌마가 보다가 흉볼까 봐. 불렀어, 태영아. 저기 방에 이불자리를 잘 캐놓고 가라. 그러니까 내용은 아, 제가 한다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맞아. 나는 그렇게 직접 해요. 아침에, 네.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7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 자거나 준비가 좀 늦어서 아침을 못 먹고 할 때 어머니가 야 이미야 애들 아침밥 먹어서 오늘 오므라이스 했다 너도 이거 빨리 어여 먹고 가라 그러면 아 어머니 아 제가 시간이 늦어서요 그냥 갈게요 저 배 안 고파요 그러고 나가면은 나간 다음에 이제 제가 뒤로 이렇게 눈 비비고 나와서 뭐야 오늘 아침 오므라이스 했어 그러면 저한테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시험이가 어 오므라이스 거기 했어 이렇게 접시에 담아놨으면 그거 아무리 바빠도 그거 뭐 5분 걸리니 뭐 30분 걸리니 1시간 걸리니 그 5분 동안 잠깐 먹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동조를 해줘요. 아 그냥 나간 거야 그래서? 아 어머니 힘들게 아침 오므라이스 다 했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러고선 싱크대 쪽으로 뒤돌면 전화를 해요. 어디까지 갔어? 돌아와! 돌아와 오므라이스 먹고 가! 어? 그러면 싱크대 이렇게 있다가 저를 갑자기 부른다. 시어머니가 오므라이스를 이거 그냥 아침 상을 안 받고 출근해 이놈의 옆인들을 잡아다가 줄을 틀어야지 그러면 아 정말 시키지 않으시네 진짜 저렇게 과격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버려야 돼, 비슷한 식으로 해갖고 시어머니나 시누님의 잔소리를 차단을 시켜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랬어요 코를 만지다가 이렇게 이런데 약간 묻히고 어디 갔나 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더니 기가 막힌다 지적하기도 부끄럽다 아니야 꼬꾸만 클 때부터 알았어 아니 저희 집도 아니고 신우 집에 아 신우 집에서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야 얘 너는 거기를 잘못 치르셨을 텐데 그때 교양 있게 가만히 계시다가 나 저 어디 가고 난 다음에 네 마음은 참 지저분하다 어떻게 신혼 집이야 사무실 게 야 그 형님 있잖아요 왜 갔냐고 그때 우리 남편이 듣더니 제가 갔다 오니까 난리 났다 그래서 뭐예요 너 모르게 묻히고 다니냐고 누나가 너 묻힌다고 막 뭐라 그랬다니까 누님 당황하셨고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얘기했냐고 아니 그냥 네가 약간 뭐 이런 거 같길래 했더니 아그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뭐 어쩌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겨. 제가 창피했어. 시어머니도 저 없는 뒤에서 뭐 야 가가 뭐 좀 어질러더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 말해 보이소 어떻게 어질렀다고. 이야. 우리 어머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근데 다 좋은데 네가 성격은 좋지 그런데 뭐 별거 아닌데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무 말도 절대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진짜 야. 편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두 개 가는 게 어쨌든 양쪽이 당황스럽고 아, 뭐 다른 아 이게 김용림 선생님은 진짜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진짜 옛날에는 괜찮은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희한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 그런 게 정말 시집살이를 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은재도 얘기했지만 절대 나는 며느리한테 잔소리 안 한다. 지금 12년인가 걔가 결혼한 게. 그런데요, 명절 때나 오고 뭐 그렇게 자주 집에 와서 잘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잔소리하고 이럴 거 없어. 그리고 또 며느리가 오면은 우리 남자는 아버지, 시아버지들은 다 그렇듯이 며느리가 이뻐가지고 걔가 주방에 들어올 새가 없이 걔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며느리하고 얘기. 그런 게 그게 얄미워, 남편이. 아니, 얄미지. 나는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붙들고 앉았어. 얘는 또 시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네네. 아니, 아버지 뭐 어쩌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불렀어. 지영아, 여기 와서 과일 좀 깎을래? 이렇게. 네, 어머니, 그러고 이제 걔도 좋았겠지. 잔소리 듣는 것도. 지루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걔 간 다음에 내가 우리 남자하고 한바탕 싸웠지. 하지 말라. 아니, 시아버지들이 며느리 오면은 붙들고 얘기해서 시어머니들이 베기 싫대는데 나 그게 뭔가 그랬는데 당신이 딱 그러는구만.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뭐가 그럴까 그랬더니 정말 베기 싫더라. 걔를 데리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거는 선생님 관점에서 보시기에 그런 거지. 사실 지영 씨가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님 선생님 역할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거실이에요. 거의 주방이고. 제가 남 선생님이에요. 네. 야가. 네. 이번에 그 영화 참 너 연기가 좋더구나. 감사합니다. 아우, 지영아. 과일 좀 깎아라 와서. 과일 좀 깎아라 와서. 그 연기가. 못 들었나 보다. 과일 좀 깎아라. 아니, 그래도 아버님도 건강이. 지영아!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기 싫어서 시아버지를 더 붙잡은 거 아닐까? 그러잖아. 지영이가 그러래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불렀는데 어딜 걔가 일어나지. 아니, 시아버지한테 여쭤보기. 시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만 붙잡게 되면 잔소리 하고 싶은 적 없으세요?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해. 잔소리. 그 시아버지들 입장은 지금 김영님 마다님 얘기처럼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집사람하고, 네. 집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집사람하고 할 얘기 다 했고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식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연애하는 기분 같은 아니, 거? 아니, 며느리는 일단 순종하잖아. 네. 뭐든지 네, 아버님. 뭐 그렇죠. 그래요, 아버지. 그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는 말도 안 그러잖아. 아, 지금 그 며느리 입장이신 거예요? 네. 저희 집이 그래요. 아버님이 저만 가면 근데 우리 집의 잔소리꾼은 사실 시아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가면 오늘 매출이 얼마였고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뭐 이렇게 빼 물으니까 우리 신랑이 아버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가면 신문 당하고 막 고문 당하니까. 근데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막 물어주시고 방송 어떻게 해서 하니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우리 아버님 그게 조금 지나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에 프랑스 고 가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확 들여놨어요. 근데 고가구가 사실 이렇게 스크래치 나가지고 오래된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자상한 나머지 제가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왔더니 그 테두리가 페인트 흰색으로 다 칠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어떡해. 아유, 얘들이 돈이 얼마나 얘가 알뜰했으면 건강으로 얘들이 산다. 건강으로 샀나 보더라고. 어떡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다 칠한 거예요. 엔틱을 샀는데 네, 프랑스 고가구를 샀는데 그래서 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아버님한테는 말 못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 오신 거예요. 아유 미안하다 얘야 가구값 얼마냐고 내가 물러주겠다. 우리 어머니 내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이 영감이 주책이라면서 근데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 충격받는다. 세상에. 그랬었어요. 지금 이 방송 나가기 전까지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네요.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저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결국은 어머니가 하셨겠죠. 해야지. 왜냐면 언제 또 까질 거야. 페인트는 원래 두 번이 기본이거든요. 언젠간 또 들고 와서 하신단 말이야. 일주일 내에. 아, 시아버지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지금 뭐 어머니가 하는 소리는 진짜 독같고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하기 싫고 근데 친정엄마가 하시는 잔소리는 뭔가 우리한테 약이 되더라라는 게 뭔가 좀 이중적인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예. 그냥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야 너 아프다며 약 좀 챙겨 먹어라 이러면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 당신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 같은 느낌이 뉘앙스가 들고 친정 엄마가 나한테 야 많이 아프다며 약 챙겨 먹어라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 같은 게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분 나쁘죠. 제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분석을 저절로 하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전혀 다른 게 시어머니는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이 많고 지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생각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게 못 맞다하고 내가 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하고 시어머니 잔소리하고 교장 선생님 훈시가 같은 거예요. 다 셋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는 내 딸이잖아. 그 잘 얘기도 안 하는데 얘기할 때는 진짜 딸 건강도 걱정하고 사위가 또 어떻게 먼저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이렇게 정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딸은 아예 엄마 그만 좀 해 하지만 거기에는 애정이 오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잔소리는 질이 달라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 장모님이 정말 엄마 같아 그냥 편하고. 같이 그전에는 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뭐 장사꾼이 뭐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하지만 한 2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는 또 신혼생활을 7년 동안 같이 했어요. 장모.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장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장모님도 뭐 오시면 전 장모님 오시면 장모님 방으로 베개 들고 가요. 장모님이랑 같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다 해. 맞아. 예, 네, 그게. 난 불편해. 예,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0년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20년이 넘어가도 뭔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 해봐. 그렇지 않아.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일반적이지 않아. 아니야, 나 해봤는데 이상해, 자기가. 물론 좀 서운한 거 있었어. 그러다 이제. 제 아내 흉을 좀 봤어요. 흉을 보니까 그래 걔가 둘이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저는 엄마랑 아들처럼 한참 하면서 킥킥대고 웃으시면서 걔가 옛날부터 그래 내 깍쟁이라 해가지고 그래 자네가 고생 많네 그래서 어머니 이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자네가 이해해야 돼 하셨어요. 어머니 이것도 그랬더니 그만하게 내가 자네 엄마인가 그만하게 제 생각엔 무한하긴 했지만 아 돌리신가 보다 아 진짜 독특해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우리 잔소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상한 게 아니고 성향이에요 성향.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 함께 할 수도 있고 가족같이 그걸 좋잖냐 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성향 기준에서 보면 정상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내가 10살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쭉 식당을 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늘 겸손하시고 잔소리란 게 없으세요. 그런데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 버텨.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으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잔소리는 아닌데 그 장모님만의 특유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청계계곡에서 막 갈비를 먹었어요. 외손주들하고 와이프하고 장모님하고 막 먹어. 어머니 괜찮죠? 세상에 어떤 사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갈비를 먹고 어머니 말해서 먹다가 아니 세상에 어머니 이 사람은 회도 결혼 인천으로 시집 와가지고 회를 처음 먹어봤대 이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다가 내가 그때 너무 가난해서 어머 제가 그냥 농담한 건데 애들을 학교 보내고 이러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느라고 애들을 잘 못 먹여서 그래서 분위기가 아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벌써 결혼 15년 차가 지나가니까 손주들이 가서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엄마요 내가 수학 문제 모르는 거 물어봤는데 엄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도 그거 못 풀었대요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을 줄 알고 애들은 말했는데 막 웃으시다가 이 할미가 그때 너무 일만 하느라고 결혼 날 못 보내서 아니 왜 그쪽으로 기결이 돼? 아니 왜 자책으로? 애들이 다 또 미안해 미안해하고 미안해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그 예민하시다. 어떤 그 한 현상이나 기억에 딱 그게 있으셔가지고 반복되는 그 말투. 그렇게 분위기가 다 이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놀려고 말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예컨대 뭐 우리 애 보고 아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노라고 얘기를 하시면 친정엄마가 이게 아 걔 안 먹어 뭐 별로 상처도 안 받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네 똑같은 성을 받았는데 야 너 이렇게 말랐노 그러면 내가 잘못 키웠다는 얘기인가 뭐 어쩌란 얘기인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예,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보면서 얼굴이 안 됐다 이러면 제가 마음이 좀 뜨끔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항상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시댁에 갈 때는 이렇게 청바지를 입을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청바지에 요즘 약간 찢어진 거 요만큼 예 정말 좀 찢어진 거 그런 거 입고 갈 때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유 저는 하는 일이 그래도 매너 뭐 서비스 이미지 이런 거 하는데 옷차림이 좀 그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러게 어머니 근데 어머니 근데 어머니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입겠어요, 어머니? 근데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덜 찢어진 거 입고 올게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럴 거예요. 확실히. 안 찢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덜 찢어진 거 입고 오면 박연실 마담님 닉네임을 하나 정했어. 뭐라고요? 안 시어머니. 근데요. 근데요. 젊은 애들한테 속이 안 보여야 되는데 무릎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벌렁벌렁거리고 닮으면은 요즘 애들은 팬츠도 입고 다니는 데 아유 화들은 다리나 이쁘지요. 자, 난 말라비트 좀 많이 했어. 내놓고 다니고 저 안 말랐어요. 아니 내놓고 다니면 못 써. 근데 어머니 저 보기보다 안 말랐어요. 보이는 그래. 데만 말랐어. 근데 말이다. 네가 생각하기엔 안 말랐는데 내가 볼 땐 네 말랐어. 그러고 내가 하는 말에 자꾸 근데요 이러고 역시 그게 너는 예. 내 나이가 되면 나의 두 배는 많이 알아봐. 그게 잘알았어그게잘알았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저희 집은 이제 저의 엄마가 있잖아요. 네. 또 우리 애들의 엄마가 있잖아요. 제 아내 애들의 엄마니까. 근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은 두 분이 똑같이 애들한테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할머니죠. 애들의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듯이 손주들한테도 야 새끼들아 너 숙제했어? 너 이러다 너 네 애미한테 또 욕먹어 이 새끼들아 빨리 들어서 숙제해 이래요. 제 발생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잔소리예요. 얘들 손주들인데 얘들 어떻게 저 할머니 저런 잔소리를 듣고 살지? 그리고 애엄마가 들어오면 야 이태현 이정현 숙제했어? 니네 숙제 안 하면 휴대폰 압수한다. 이건 내가 봤을 땐 너무 어머니, 할머니 잔소리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이거든? 그런데 애들한테 야, 할머니가 잔소리 심하냐, 엄마가 심하냐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심하냐. 애들은 엄마, 애들은 할머니가 야 이놈의 새끼다. 할머니는 그만큼 무섭질 않아. 할머니의 그 말은 잔소리로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할머니는 휴대폰 압수하지 않고 어머니는 휴대폰 압수하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거는 휴대폰을 뺏기는 게. 욕을 하는데 심지어 야 이 새끼들아. 아니 욕은 하는데 치지만 핸드폰을 뺏기면 게임을 못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섭지 어머니가. 저 형은 가끔 바보형이었다 천재형. 중간이 없어 중간이. 나도 왔다 갔다 해. 장모님한테는 분명히 잔소리 안 들으실 거고. 저는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산기도로 그때 좀 많이 다녔어. 그때 이제 미친 사람을 기도로서 고치는 법이 없을까 연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또 크리스찬인데다가 또 임신한 자기 딸인데 막 내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막 1박 3일 막 1박 2일 기도 떠나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장모님이 이제 팔목이가 다치셔서 침 맞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늦게 들어가면 좀 걱정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댁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댁에 들어가면 일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안전할 겁니다. 미안해! 딱 그렇게 했더니 두 모녀가 하얗게 질비를 하고요. 천재다 천재! 시어머니가
거는 네.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고 네. 생각 났다고 그냥 하면 그럼 안 돼. 정확한. 아 제가요? 아 제가요? 아 지금 제 아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 저희 논리적인 얘기를 탓하는 거였어요? 저희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라는 건 한 번 뱉으면 정말 주저담지 못하잖아요. 네? 전 생각한 대로 말하는데. 아니 하는데 물론 이영대 원장은 생각하고 하시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 말이라는 건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해야 된다. 네 제가 또. 네, 그러니까 이경재 원장은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 조금만 생각 좀 하고 얘기를 근데 해. 근데 난 모르겠어. 심지어 우리 본방 볼 때 김영민 선생님 막 말씀하시는데 경재 형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좀 그런데요? 막 이러면 아줌마들 이렇게 기대해 계시다가 이러고서 막 긴장해가지고 어, 저 뚱뚱이 한에서 어떻게 이러다가 아, 제가 그런 거지? 이러면 저 형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긴장감을 만드는 재능이 있어. 안지환 씨는 이런 게 너무 낯설어, 이상하죠. 낯설어. 어? 여기가 어디예?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신통방 전문가 급체어. 아니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셔서. 난 한 번 해봤다니까 다 가죠. 뭘 가지라는 거야. 그때 한 번 그런 얘기 꺼내면 그것도 정말. 근데 오늘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살아봤어.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잔소리를 잘 안 하세요. 워낙 사위 하면 이제는 막 죽으시니까.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잔소리하다가 자기가 코 빠지신 거예요. 코가 빠져. 뭐 초창기 때. 죄송한 거 들어보니까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랬고 뭐 돈 빌려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자 준다 됐다면서 뭐 그런 건 하고 되겠어? 예 아버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 얼마야? 어, 그러면 해주시는 거야.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해주시는 느낌. 네. 그러면 예, 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얼마나냐? 얼마나니까? 어떻게 힘들다며? 3억 5천인데. 3억 5천? 그리고 말이야, 그 미국에서 뭐 사업을 만든 거 아니야? 훌륭하신 거야. 한 3억 5천이니까. 자연스러워. 어르시니까 훌륭하고. 그걸 해주려고 딱 했는데 너무 이게 다리가 크니까 이게 하고 그냥 훈계로 끝나고 더 이상 나한테는 아무 얘기가 아, 그 이후로 나타나면 도망가기 시작하셨군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 대단한 경험. 자, 뭐 잔소리 사실 듣고 싶은 잔소리가 어딨겠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지만 잔소리를 해서 그게 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지적할 게 있더라도 그냥 서로 편하자고 칭찬만 막 이렇게 해서 혹시 또 그게 힘이 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단 말이죠. 진짜 칭찬받아서 달라진 경험 없으세요? 뭔가 아이가 같은 경우 예? 저희 딸 같은 딸. 경우가 이제 많이 달라진 케이스인데 저는 애들 시험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성적도 그렇게 야단 안 치고 근데 저희 딸이 어느 날 학교 갔더니 막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3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우 잘했어. 30점이나 받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점을 받았으면 네가 70점 못 받은 거 복습하면 100점 받은 애랑 똑같아. 그러니까 복습만 해. 그리고 어우 애썼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어쩔 줄 몰라는 거 있잖아.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야단을 안 친다라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나 야단을 안 쳐요? 다른 애들은 야단을 들었어. 아유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애썼잖아. 근데 엄마가 공부를 못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맞추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씩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받았어요. 저렇게 빨리 올라가. 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시험 성적을 자꾸 기특하다 그러면서 야 넌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야단 안 치니까
아,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은 안 그러겠지만 나한테 화 안 내고 야단 안 치니까 이 성적이 내 거라는 걸 알아서 어머, 내가 어머.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철까지 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주눅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성적은 사실 자기 거잖아요. 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소중해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깨달은 게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이 그럼.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소년원.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의 그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뭐 캠프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재능기부를 와서 좀 강의도 하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한 7년 전에 가서 신나게 재밌게 논 거예요.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 쳤던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사고 쳤다 저는 안 걸렸을 뿐이지 뭐 이러면서 막 낄낄대면서 막 괜찮아요 마음속 막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잊었어요. 한 번 갔다 온 거니까. 며칠 전에 집에를 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문신을 하고 노란 머리에 피자 오토바이 한 대가 와악 하는 거였어. 아 저거 동네 밤에 시끄럽게 아빠 딴지에서 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빠 그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툭툭툭 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이어폰을 끼고 엄마 쉬면서 막 마우스를 타면서 20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보이는 배달 하시는 분이 딱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고 이렇게 옆에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니까 이렇게 날고 쳐다보는 거야. 왜요? 이랬더니 이옥재! 이러는 거야 갑자기. 24살이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보통 제 성격이면 이 새끼야 저 어린 놈이 24시 이혁재가 뭐냐 이럴 텐데 왠지 그날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예 배달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혁재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는 거야. 무슨 기억 그랬더니 7년 전에요 저 소년원에 있을 때요 그 캠프 때 아저씨 강의 듣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배달해가지고요 저 요즘 너무 재밌어요. 이야.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혁재 어린 놈의 새끼가 반말을 그때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싹 모두가 싹 바뀌면서 아 그래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저도 기억합니다. 인생은 항상 도전과 열정 패션. 나 오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랬어. 큰일 뻔했어. 근데 어쨌든 그때 무슨 칭찬을 했는지 오늘 지나가는 말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니까. 저는 또 사회생활은 반대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오히려 쓴소리 했을 때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생활은 채찍이 저를 좀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제가 직원들 워크숍을 하면서 솔직하게 나에 대한 장점 3개, 단점 3개를 적어다오. 그리고 절대 이건 익명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를 할 테니까 이거 되게 웃겨요. 적어달라. 그래서 쫙 이제 적으라고 쫙 했어요. 장점을 읽을 때 그렇구나. 그렇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했는데 단점을 딱 읽고 나니까 무대보다 생각 없이 행동한다. 불도저다. 한 번 얘기하면 끝이 없다. 배려심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다 맞네요. 정확하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맞네. 충격이죠. 나는 그 당시에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 왔어요. 제가 한 3개월 갔어요. 3개월이 가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 그 시체를 다 찾아내야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가지고 우리 저기 일하는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이거 누가 썼는지 좀 조사 좀 해봐.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워서가 아니라 해명을 하고 싶어서. 이거는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해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충격이 와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아니 붙여놨어요. 뭐하다. 하나씩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못 본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발견을 못 했을 뿐이지 사실
그 얘기가 하나씩 뭐 다 맞더라. 그래서 내가 관대해줘야 돼. 지적질 딱 하고 싶고 잔소리 하고 싶다. 아니야. 너그러워야 돼. 관대하게. 너무 고요한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거야. 밟지 않으면서. 지금도 이제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 생긴 게 그때 직원들이 해준 쓴소리가 저한테는 성장해 할 수 있는 약이 됐어요. 성우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났는데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아, 저는 성우입니다. 했더니 그 목소리가 그쪽이 성우면 저는 탤런트겠네요. 어머, 근데 대놓고? 얼굴을 부셔버리 그때부터 사실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어떤 컴플렉스요? 성우로 입사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성우 시험 보러 갔을 때만 해도 너무 주눅이 든 거야. 이렇게 원서 쓰고 있는데 뒤에서 풀 좀 빌려주세요. 싫어. 아, 진짜 많거든, 진짜. 나도 칠 수 없으니까 쓰고 저쪽에 놔주세요. 진짜. 근데 목소리라는 게 잠깐은 되지만 연기라면서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소리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진짜 피를 한 세 번 정도 토했어요. 성대 출혈까지 일으켜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우로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열심히 성우 일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저도 다른 거 한다. 뭐 저 사실은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 가고 싶고 뭐 TV나 이런 쪽도 가고 싶었는데 물론 생긴 것 때문에 제 양이 좀 배우 하면은 난 가수 한다. 소리가 약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약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약으로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나 잘 되라고 거봐 내가 잘 되라고 그런 얘기 했던 거야라는 얘기까지 꺼낸다면 그건 진짜 때려야 돼.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 아,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도 뭔데 쏙! 하지마! 그래도 우리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랑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윤태 너그럽고 관대하게 선생님께서 윤태! 너그럽고 관대하게 선생님께서 언니에 좀 팁을 주신다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좀 쓰는 건데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잔소리 안 하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해야만 할 상황이 온다면 좀 고품격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는 기술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첫 번째는 샌드위치 대화법을 해라. 샌드위치. 샌드위치 대화를 해라. 좀 뭘 것 같으세요? 샌드위치 대화라. 우리 연구 많이 하시는 이경재 원장님. 중간에 쿠션을 두란 얘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잔소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알맹이죠, 알맹이가. 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 알맹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빵이 있고 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잔소리 할 때도 기술이 있다는 거죠. 처음 잔소리 할 때 아, 뭐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이래서 이래서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그런데 얘기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이제 잔소리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존감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빵 하나를 도움은 거예요. 난 그래도 널 믿고 나 함께 일하는 게 참 좋아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 잔소리, 칭찬. 그렇죠. 아우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 이야. 네. 말해.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먹는 건 예를 들니까 저렇게 먹는 거는. 샌드위치라서. 근데 이 샌드위치 대화법이 연구를 통해서 증빙이 됐어요. 실제로 말과 상처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걸 상쇄시키려면 에너지가 긍정적인 말을 세 배를 해야 된대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상처는 다섯 배가 든다고 그래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가족이니까 내가 너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하니 하면서 하는 무심코 던진 말들이 사실은 상처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뭘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샌드위치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넌넌넌을 난난난으로 하라. 제가 이제 저걸 말을 만든 건데요. 넌넌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화할 때 대화법에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넌넌넌은 유 메시지잖아요. 그 대화할 때는 아이 메시지로 하라는 얘기예요. 넌 아는 것도 없는 게, 넌 무식한 게, 넌 그래서 문제야, 넌 이기적,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들릴 때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해가지고 감정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 할 때도 정말 상대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려면 아이 메시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지금 마음이 서글퍼. 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저런 넌넌넌을 난난난으로 얘기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거네. 늦게 들어오면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가 아니라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되게 걱정이 많이 돼서 잠을 못 잤다. 그렇죠. 나에 대한 그냥 자. 오늘따라 왜 그래 아빠 그냥 자. 넌 한 대 맞아야 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잔소리 잘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충고는 돈 받지 않고는 하지 마라.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게 무슨 얘기? 저 무슨 얘기일까? 또 해석을 또 해야지.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면 그 컨설팅을 그걸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네. 돈을 받고 되나? 컨설팅을 해주면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됐을 때 또 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컨설팅을 해주면 안 돼요. 제 생각이 이거 같은데 돈을 싸들고 와서 해달랄 만큼 절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잔소리나 충고는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맞아요. 저게 난 널 위해서 그래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잔소리의 본질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은 괴롭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괴로우니까 못 참겠으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괴로워서 나처럼 하란 말이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횡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너 고쳐, 바꿔 그러는데 고쳐 바꿀 수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일 때는 서로가 이제 상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디 강의 가거나 누구 이제 팬클럽 예를 들어서 오면은 교수님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저 그냥 돈 내 그래. 돈 줘. 아니 돈 줘 그래. 아예.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한 한 잔소리는 잘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돈 받지 않고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데 내가 널 도와준답시고 위한답시고 던지는 그 충고는 상대에게 피눈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하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가면서 네. 너무 재밌어요. 더 그렇고 관대하게 하면서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 정말 많네요. 아, 이게 살면 도움이 되는 가수가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아.